더 퍼스트 스텝 이제 2 오픈 구글 드라이브 크롬 앤드 클릭 하이라이트 새로 만들기 클릭 하이라이트 구글 설문지 빈양식 클릭 하이라이트 제목 타이딩 블루 하이라이트 제목을 방탈출 게임이라고 변경한다. 타이딩 블루 하이라이트 설문지 설명 당신은 지하실에 갇혀있다. 1층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옥상, 4층으로 탈출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 클릭 제목 없는 설문지 방탈출 게임이라고 자동으로 변경된다. 타이딩 블루 하이라이트 제목 없는 질문 퀴즈 패스워드 넘버 클릭 하이라이트 클릭 하이라이트 단답형 클릭 하이라이트 클릭 하이라이트 응답 확인 클릭 하이라이트 클릭 하이라이트 같은 클릭 하이라이트 숫자 타이빙 블루 하이라이트 천사 클릭 그린 하이라이트 천사를 숫자로 라고 타이핑한다. 클릭 하이라이트 섹션 나누기 클릭 하이라이트 타이빙 하이라이트 방탈출 실패 아 물결표 지하실로 떨어졌다. 클릭 하이라이트 타이빙 하이라이트 방탈출 실패 아 물결표 지하실로 떨어졌다. 클릭 하이라이트 클릭 하이라이트 타이빙 하이라이트 도어라 클릭 하이라이트 앤드 프레스 엔터 클릭 하이라이트 이미지 선택 클릭 하이라이트 삽입 클릭 하이라이트 클릭 제목 없는 섹션 첫 번째 방 1층이라고 타이핑한다. 클릭 하이라이트 섹션 1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기 클릭 3섹션 첫 번째 방 1층으로 이동 섹션 2가 지하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섹션 1과 섹션 3을 연결해줘야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다. 클릭 하이라이트 섹션 3의 첫 번째 방 1층 질문 추가 클릭 하이라이트 제목 없는 질문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이라고 타이핑한다. 클릭 하이라이트 이미지 아이콘 컴퓨터에서 질문에 대한 이미지 업로드한다. 사고라고 쓴다. 전도라고 타이핑한다. 클릭 하이라이트 옵션 추가 중독이라고 타이핑한다. 클릭 하이라이트 직업병이라고 타이핑한다. 클릭 하이라이트 옵션 더보기 클릭 하이라이트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클릭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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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나누기 클릭 제목 없는 섹션 두 번째 방 2층이라고 타이핑한다. 첫 번째 방 1층 질문 센서에 첫 번째 답 클릭한다. 클릭 두 번째 방 2층으로 이동 클릭 하이라이트 클릭 하이라이트 질문 추가 클릭 내용 없는 질문 물적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타이핑한다. 클릭 옵션 1 옵션 1의 응답을 타이핑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섹션과 질문을 반복하여 마지막 층까지 만든다. 클릭 마지막 옥상 제목 없는 섹션 옥상 방탈출 성공 클릭 하이라이트 다음과 같이 타이핑한다. 탈출에 성공할 줄이야. 아래에 당신의 영광스런 이름을 적고 제출하기를 눌러라. 클릭 이미지 추가 클릭 하이라이트 앤드 타이핑 창호를 클릭 하이라이트 이미지 선택 클릭 하이라이트 삽입 클릭 다음과 같이 타이핑한다. 탈출했다고 휴식을 즐기는 너 이제 마지막 탈출은 탕후루 먹기 클릭 하이라이트 질문 추가 클릭 하이라이트 타이핑한다. 승자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작성하면 완성된 것이다. 클릭 하이라이트 미리 보기를 눌러서 설문지가 잘 완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미리 보기로 검토를 해본다. 클릭 하이라이트 보내기 클릭 하이라이트 링크 클릭 하이라이트 URL 단축
클릭 하이라이트 복사 구글 클래스룸 과제 또는 SNS에 업로드한다. That's it. You are done.